또 새로운 날이 밝았어요. 오늘도 효정 씨는 여느 때와 다름없는 바쁜 아침을 보내고 있어요. 학생들은 방학, 회사원은 휴가라도 있지만 취준생 효정 씨에겐 매일이 방학이고 매일이 휴가예요. 어, 소피 잘 잤어? 나도 잘 잤어. 그런 효정 씨를 탐구해봤어요. 효정은 오늘 하루도 할 일이 없다는 걸 감지하자 급초조해져요. 이젠 더 이상 정주행할 미드도 없어요. 효정은 이 황금 같은 하루를 어떻게 보낼까 잠시 생각해봐요. 친구를 보자니 왠지 바쁘다 할 것 같고. 어, 효정아. 아, 가야 되는데 어쩌지? 어, 아, 네, 과장님. 어, 효정아 미안해. 나 지금 바빠가지고 다음 전화할게. 끊어. 효정은 바쁘다는 친구가 왠지 부러워져요. 아, 내가 그랬었잖아. 엄마랑 수다를 떨자니 이젠 더 이상 할 말도 없네요. 지난주 얘기했었지? 알았어, 엄마. 효정은 그냥 TV만 보다가 내일을 맞을 것 같은 불안감이 엄습해요. 그때 효정에게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메시지가 와요. 스팸 아니에요. 효정에게 최종 면접 통보가 왔어요. 나 아직 죽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에 웃음이 절로 나요. 예스. 막상 면접을 준비하려니 효정은 갑자기 막막해졌어요. 면접은 첫인상이라고 하는데 메이크업 방법도 마땅한 옷도 상의할 사람도 딱히 생각나질 않아요. 마침 잔고도 월말이라 빠듯해요. 이때 효정은 뭔가 방법이 생각났나 봐요. 다시 기분이 좋아졌어요. 효정은 군포시 청춘 심리당에서 들었던 군포시 청년 일자리 네트워크와 공유 서비스가 생각났던 거였어요.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인데. 참 낯익은 알바분도 있었어요. 청년 여러분, 꿈을 펼칠 일자리를 찾는 게 쉽지 않죠? 우리 군포시는 청년 체험 박람회, 지역 정착형 청년 일자리 사업을 통해서 청년 구직자에게 지역 일자리를 알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빛나는 청춘을 군포시가 응원합니다. 또한 마음은 청춘이신 여러분들도 함께 응원합니다. 꽃을 피우기 위해 물을 주듯 우리 군포시는 지속적인 일자리 정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효정은 재빨리 군포시 온택트 일자리 지원 정책을 받기로 해요. 메이크업 이렇게 쉬었네요. 효정은 놀라운 집중력을 발휘해요. 역시 옷이 날개인 건 분명해요. 청년 날개 서비스 베리베리 굿이에요. 효정은 청년 일자리 지원 정책이 있는 군포시에 산다는 게 자랑스러워져요. 군포시의 일자리 지원 정책 참 고마운 정책이네요. 면접 날이 밝았어요. 날씨도 화창해요. 푹 잔 덕분인지 기분도 참 좋아요. 이제 합격할 일만 남았어요. 청년들에겐 군포시가 있잖아요. 효정 씨 화이팅이에요.